2018년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다들 1월 효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 수급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아마도 4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 4분기 실적에 대한 준비를 미리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 그리고 1월 효과.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1월 효과,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 내지는 외국인들의 행보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연말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게 되죠. 살펴보죠. 일단 지난해 연말 분위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180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 연말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큰 그림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돼 오기에 지난 연말의 분위기와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1월의 분위기, 그리고 1분기의 분위기, 상반기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외국인 지난 한해 6.6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근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 말, 12월 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 부분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시장, 코스피 시장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을 보이긴 했었지만 상당히 오히려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마감을 하는 소위 말하는 큰 흐름에서의 긴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해줬다라는 부분. 장 초보다 장 후반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스닥 시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여기에 외국인들은 지난해 마지막 주에 불과 코스피 시장에서는 800억 원대의 순매수밖에 보이질 않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무려 3.1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상 최대, 역대 최고치의 순매수. 바로 직전 2013년이 외국인들 수급상 사상 최대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한 해가 됐었습니다. 5년 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의 순매수 총액이 1.8조 원. 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금액은 3.1조 원, 무려 두 배에 가까운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 그들의 매기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한 해에 나타났었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연말에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코스피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의 통과. 이러다 보니까 세제 개편안, 그리고 미국에서의 긴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머징 국가, 소위 말하는 신흥 국가로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다소간 조금 좀 방어하는,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 외국인 수급을 조금은 좀 미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다가왔었다라는 거. 지난 연말에 있었던 가장 큰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도 앞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의문, 퀘스천 마크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 분명히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은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리고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이 되겠습니다.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를 감면해주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 외에 있는 기업들 간에 다소간의 좀 어떤 그 선호도의 그 차이를 앞으로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의 이전과 본사의 이전과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화라든지 자연스럽게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고용 확대가 만들어지면서 그 고용 확대는 다시금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제 구조 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미국 시장 내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작년 초부터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시장 내에 나타났었던 선진국이 먼저 조금 좀 경기 회복으로 진입을 하고 그 뒤를 바로 따라가는 신흥국의 그림이 같이 이제는 동반해서 가는 그림을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간 좀 갭이 시차가 다시금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2018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시장 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이번 올해 상반기 특히나 올해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의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기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확산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 확산의 시기가 다소간 좀 이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염도 한 가지. 두 번째는 미국 쏠림 우선에서 점차 이제는 그 신흥국 쪽으로 쏠려갈 텐데 그 시기가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올 상반기, 올 최소한 올 1, 4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조만간 발표 임박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의 코스닥 쏠림 현상 그리고 정부 정책 효과의 코스닥 쏠림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1월 초 최소한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